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그 HTML을 제일 먼저 해볼 겁니다. HTML. HTML은 뭐의 약자냐면, HTML은 요거죠. 아이고. 자, 여기선 빨간색을 쓸게요. HTML. 자, HTML은 H가 뭘까요? 예, 하이퍼입니다. T는 텍스트. 그리고 M은 마크업. L은 자, 이게 HTML 약자입니다.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자, 여기 있는 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HTML 알아볼 건데, HTML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쉬운 언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언어들이랑은 대단히 달라요. 왜냐, 목적 자체가 얘는 어떤 제어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제가 HTML의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려요. 거짓말 안 하고. 예, 다만 이제 그 영어로 치면 문법을 설명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고, 그 단어는 단어에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그 태그라고 하는 것들은 뭐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아주 다행이죠. 처음부터 빡세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처음에 나오니까 참 다행인 거고. 그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여기 있는 이게 뭐죠? 랭귀지잖아요. 자, 랭귀지는 우리말로는 언어잖아요. 언어. 언어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하면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라는 말과 사실 거의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예. 그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고 제가 여기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앞에 계신 분이 저의 안녕하세요란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쵸? 그거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 소리에 우리가 규칙을 부여해서 그 규칙이 어떤 의미를 갖도록 서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약속의 결과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와 사람, 컴퓨터와 그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자, 컴퓨터와 사람은 한글로. 자,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면 A가 어떤 의미를 갖고 B라고 하면 B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 약속이 필요한데 바로 그 약속도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매개체.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언어는 HTML이라는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문법이 있어요. 문법. 문법. 여러분은 그 문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영어를 미국 사람이랑 얘기하려면 영어의 문법을 알아야 되듯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문법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불문하고 영어보다 100배에서 1000배는 쉬워요. 문법적인 거는. 그 문법을 마스터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예. 다만 걔가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낯선 이쪽에 다른 패러다임에 있는 전혀 다른 세계다 보니까 걔가 그 이렇게 도달해야 될 점프 뛰어야 될게 너무 큰 거지 양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사실은 문법이 있고요. 바로 그 문법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메모장을 한번 켜보실까요? 메모장. 그리고 지금 그 맥을 쓰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들 중에 윈도우를 쓰실 수 있는 분들? 안 되세요? 느려요? 그러면, 누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요거를 같이 한번 깔죠.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쪽 앞에 계신 분. 자, 이걸 검색해 보세요. 왜 생각이 안 나죠? 팀 뷰. 갈수록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요. 팀 뷰.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팀 뷰는 그 네이트온 원격 제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쉽고, 뭐 굳이 인증 같은 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저도 다운 받고, 받아서 제가 저 컴퓨터를 원격 제어해서 이 맥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를 맥 쓰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주제를 좀 바꿔서 팀뷰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 왜 이렇게 뭔가 진도가 빠른 것 같지 했더니 제가 빠트린 게 있어요, 앞에. 우리 예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HTML 설명 조금 드리고, 우리가 할 예제 기획부터 뭐 모델링 이런 그런 그 직접 언어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이 뭐랄까 계획하고 아이데이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는 개인용으로 동의하고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죠? 자, 떴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귀화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한테 불러주세요. 예. 그리고 저에게 패스워드를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원격 제어가 시작이 됩니다. 간편하죠? 예. 뭐 어디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맥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PT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화면 해상도를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 되는 거 없죠? 예.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근데 혹시 우리 앞타나 안 까신 분 있나요? 예, 앞타나를 좀 깔아두세요. 지금, 일단 다운로드를 지금 받아놓으시고,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설치를 좀 해놓으세요. 자, 여기서, 맥 쓰시는 분들은 텍스트 에디트를 키세요. 텍스트 에디트. 이게 맥에서는 메모장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뉴 도큐먼트를 한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메이크 플레인 텍스트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HTML 문서가 잘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나중에 세이브할 때는, 자, 세이브 하고서 hello.html. 예. 자, 이렇게 하고서 save 하면은 use html이라고 나오죠? 그럼 use html을 누르시면
저 문서가 HTML 문서로 저장이 됩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끼어들어서 이 HTML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문서가 된 거고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메모장은 아무 기능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기능이 많아서 탈이에요, 지금. 자, 다시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맥 쓰시는 분들, 못 따라오신 분. 자, 여기서 포맷에서 make plain text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리치 텍스트죠? 지금은 플레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리치 텍스트가 나온 겁니다. 자, 플레인 텍스트는 그냥 깔끔한 텍스트란 뜻이에요. 리치 텍스트는 저게 뭐 강조 표시나 뭐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라는 뜻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수업에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만든 언어예요. 핑. 핑. 자, 핑은 저랑 여러분이 그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입니다. 예. 사람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기의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실수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뭘까요? 아니에요. 20초예요. 요거는 30초, 40초, 50초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1분이에요. 그 얘기는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업에서 실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실습은 그냥 아, 내가 이걸 할 줄 알아라는 그냥 자기를 속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내가 1분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놓으세요. 놓으시고 제가 하는 얘기 들으세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혼자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근데 만약에 꼭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조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누가 나타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심플하죠? 예, 요걸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닫을게요. 사생활이 있으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예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연결할게요. 몰래 하지 않을게요. 자, 메모장을 여시고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는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어요. 디자이너분들보다 훨씬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메모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좀 고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구덩이를 파는데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있고 삽으로도 팔 수 있는 거죠. 이 메모장은 삽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손 정도. 예. 그리고 포크레인 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헤비한 도구들이 있어요. 예, 배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근데 훨씬 강력하죠. 그런 도구들도 여러분들 사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도 코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굴삭기 얘기하니까 밖에서 굴삭기가 움직이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요건 아마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는 해봤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해보셨을 수도 있고. 됐나요? 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핑을 따라 하진 마시고. 예. 핑은 저만. 예.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들여쓰기는 그냥 가독성을 위한 것뿐이에요. 안 하셔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body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치세요.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자, 이때 뭐 아무 데나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심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폴더 안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고,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자, 여기서 텍스트 문서를 하면 안 돼요. 모든 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html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텍스트 파일을 하게 되면 hello world.html.text 파일이 됩니다. 뒤에 텍스트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뒤에 점, 그 파일명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점 뒤에 있는 문자는 확장자라고 해요. 확장자. 자, 요거는 요게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확장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 파일 안에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를 암시하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장자예요. 그러면 그 확장자가 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그 확장자에 해당되는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 때, 운영체제가 그 확장자를 보고 그 확장자의 그 확장자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개해 줍니다. 예. 그럼 HTML은 누가 중개해 주겠어요? 예, 웹브라우저가 중개를 받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정확하게 HTML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코딩은 UTF-8으로 하는데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저장 됐습니다. 자, 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작심 폴더로 저는 갈게요. 여러분은 각자 잘 찾아가세요. 자, 여기는 hello world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의 파일을 열때 사용할 앱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뜰 수도 있어요. 어느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크롬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핑? 자, 우리 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생애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예. 왜 너무 허접한가요? 예. 생애 최초의 이거 분명히 프로그램입니다. 나름. 문서라고도 할수 있지만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hello world라는 거 우리가 입력한 게 맞는데, 우리가 입력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화면에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바로 자, 요것과 요것은 지금 화면에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예. 바로 여기에 있는 예, 요런 것들을 언어의 문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문법. 그리고 얘들은 어떤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바깥쪽에 있는 HTML이라는 데이터는 뭐냐면 그 HTML 안쪽에 있는 것들. 자, HTML과 열리는 HTML과 닫히는 HTML 안쪽에 있는 이 정보가 HTML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화면에 출력되진 않아요. 화면에 누가 출력됐나요? Hello World만 출력된 거죠. 왜냐? 제가 진짜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ody라고 하는 요 데이터는 이 body라고 하는 요거는
이 바디 안쪽에 있는 이것이 이 화면상에 웹 브라우저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이터입니다. 예.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헬로 월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했는데,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의미심장한 텍스트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 동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아니 어떤 언어를 처음 배워서 처음 테스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화면에 프린트해 보는 게 헬로 월드입니다. 예, 저렇게 안 하면 컴퓨터가 동작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문화. 예,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알고 계시면 왜 개발자들이 헬로 월드 하면 킥킥대고 웃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 개발자 블로그의 이름이 헬로 월드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랭귀지라고 하는 측면과 HTML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를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HTML이 뭐의 약자였나요? 그렇죠. 하이퍼텍스트까지. 자, 이게 HTML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HTML은 첫 번째 단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에 하이퍼텍스트라는 단어를 배분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하이퍼텍스트는 이거예요.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링크입니다. 링크. 링크는 문서와 문서를의 관계를 만들어줘요. 연결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링크가 있을 때 이 링크를 여러분이 딱 클릭하면 그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로 이동을 하죠. 바로 그게 하이퍼텍스트 하는 거예요. 하이퍼. 예. 그게 이제 하이퍼텍스트고 이런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 시스템은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고안되면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는 누가 고안했냐? 뭐 누가 혼자 했다고 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이나 그 소위 선구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팀 버너스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팀 버너스리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웹을 배운다면. 그 팀 버너스리라는 이 사람이 1800년대인가요?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하지만 아주 옛날은 아닌 예, 유럽 입자물 연구소라는 데서 이 사람 연구원으로 있을 때 뭔가 연구소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교환해보자, 쉽게 교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람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처음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HTML의 아주 초창기의 모습이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그리고 웹서버를, 그 HTML을 서비스하는 웹서버까지 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엔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지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것들이고 서버 쪽에서는 PHP, MySQL 같은 것들이에요. 예, 처음에 초창기의 인터넷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쪽에서는 웹브라우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웹서버. PHP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HTML만 있었습니다. 근데 HTML이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여러 기술들이 파생해서 등장한 게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웹을 공부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CSS,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HTML입니다. 그리고 서버 쪽으로 가면 웹서버예요. 아셨죠?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이 큰 덩어리가 사실 되게 작게 보여요. 그리고 그 작은 덩어리가 사실 본질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술들이 고안되면서
이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덩어리가 커져 있는 거죠. 예, 거기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게 항상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제는 첫 번째 예제로 뭘 해야 될까요? 링크를 만들어 봐야죠. 예, 링크를 만들어 봅시다. 예. 자, 여기 엔터를 치고요. 자, 제가 엔터 치고 이런 것들은 HTML에서는 다 무시합니다. 예. 여러분 엔터를 아무리 많이 쳐도 HTML에서는 줄바꿈이 안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A라고 치세요. 여기까지. 자, 핑.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무거나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링크를 걸고 싶은 웹사이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생활 코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장. 핑. 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A. 그리고 여기에 앞에 있는 바디와 뒤에 있는 바디. 또 앞에 있는 HTML과 뒤에 있는 HTML. 어때요? 뭔가 짝이 있죠, 짝이. 서로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항상 이 둘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걸 닫히는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글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더 자세하게는 HTML 태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열리는 태그, 뒤에 있는 거는 닫히는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HTML 문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저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 A라고 하는 건 앵커란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링크란 뜻이에요. A라는 건 링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뭐냐? 즉, 열리는 링크 태그와 닫히는 링크 태그 사이에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링크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의 구간을 정의해 주기 위해서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두 개가 포위하고 있는 그 구간이 걔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게 데이터라면 요 A 태그는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어요. 좀 전문 용어로 메타 데이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런데 그 A 태그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 저건 링크죠. 링크는 그 링크가 연결된 어떤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저기다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태그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보강하기 위한, 예, 보완하기 위한 어떤 문법적 요소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속성이라는 겁니다. 속성. 자, 제가 속성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속성. 영어로는 아, 저는 항상 영어 스펠링이 헷갈려요. 예. Attribute, 속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성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태그만으로는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부족할 때 속성이 나옵니다. 만약에 태그만으로 설명하는 게 충분하다, 속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속성이라고 했을 때, 자, 뭐야? 여기에 있는 href는 속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갈 어떤 데이터는 속성의 값입니다. 이름과 값이에요. 그리고 href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코딩이랑 링크가 연결될 문서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 넣어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코딩의 주소는 이거기 때문에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href 안에 주소가 들어갔죠? URL이 들어갔습니다. 저 주소가 바로 생활코딩이라는 그 텍스트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어요? 어떤 질문이건 괜찮습니다. 질문을 아무도 스타트를 안 끊고 계세요. 예. 자, 그럼 한번 동작시켜 봅시다. 예. 자,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찍히고 거기에 링크가 걸려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됐어요? 클릭도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HTML의 전부예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너무 단순하죠? 예.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예. 자, 핑? 문제 없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ref라는 속성을 썼죠. 근데 그 속성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어요. 태그의 이름은 하나밖에 올 수 없겠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태그의 이름은 하나밖에 올 수 없지만 속성은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성이. 자, 그래서 여기에 href 그 요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요런 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아, 저걸 클릭했을 때 문서가 같은 창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에서 열리고 싶어질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할까? 그럼 새 창이 열게 하자 해서 이제 고안된 것이 이제 타겟이라는 속성입니다. 타겟. 한번 해보죠. 타겟. 자, 타겟은 이렇게 하시고 저 안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시면 새 창에서 문서가 열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이에요. 자, 요거 지금 줄바꿈 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기 있는 따옴표 뒤에 한 칸 띄우셔야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정말로 새 창이 뜨는지. 예. 그 늦게 오신 분 좀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됐나요? 그런 식으로 속성이 쭉 붙을 수 있어요. 예. 진짜 영어의 전치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전치사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사람이 뭔가 배우면 자꾸 써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걸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시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불행한 거죠. 예, 나머지는 다 억압돼 있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자, 여기에 있는 HREF라는 저 속성의 이름, 저거는 약속입니다. HREF라고 여러분이 속성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속성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타겟의 속성의 값으로 블랭크를 하게 되면 링크를 열었을 때 새 창으로 열린다라는 것도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HTML 표준 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자, W3C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저기 있는 저 태그의 이름들, 형식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약속을 정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 기구가 하는 일은 뭐냐? 왜냐하면 HTML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뭐 컴퓨터라는 게 오래 돼봤자 얼마나 됐겠냐 하긴 하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들이 달라집니다. 예. 옛날에는 브라우저에서 지금같이 파워풀한 일을 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브라우저에서 다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태그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W3C라는 저 기구에서 태그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태그를 삭제한다거나 그런 표준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준안의 이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지금 HTML5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최신 HTML 표준인데 드래프트라고 되어 있죠. 드래프트는 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란 뜻이죠. 즉 저거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표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거기다가 드래프트를 레코멘데이션으로 바꿉니다. 레코멘데이션은 권고안이란 뜻입니다. 왜냐? 저걸 지키지 않는다고 수갑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지켜야 되냐? HTML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벤더들, 마이크로소프트, 크롬의 구글, 또는 사파리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저기에 적혀있는 HTML 표준에 따라서 브라우저를 만들어요. 예, 그럼 그 브라우저를 만들면 우리는 HTML 여기 있는 표준에 따라서 HTML을 만들어서 브라우저에게 제공하면 브라우저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 HTML5가 동작하지 않는 것은 걔는 옛날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W3C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HTML을 배웠다면 팀 버너스리와 함께 예,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곳이고 여기 의장이 팀 버너스리예요. 예. 실존 인물이죠. 살아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보다 한참 오래요. 예, 한참은 아니겠다. 예.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는 표준안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기술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점적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차차로 그 기술이 공공재가 되면서 그 공공재를 이 표준의 틀로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HTML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 브라우저가 네스케이프입니다. 네스케이프. 네스케이프인데 네스케이프가 나오고 이 웹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그 아주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 90 올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하는 얘기 확실치 않은데 큰 틀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 빌 게이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뭔가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웹이라는 게 엄청나게 등장하는데 자기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자기들이 직접 브라우저를 만들기로 했죠.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6입니다. 아니,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넷스케이프랑 이 소위 브라우저 전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서로가 자기의 브라우저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추가한 거예요. 그럼 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되냐? HTML 태그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뺏기면서 막 경쟁을 하니까 이쪽에도 있는 기술이고 이쪽에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태그 이름이 달라요. 예? 어디서는 오브젝트 태그를 쓰고 어디서는 인베디드 태그를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소위 전문용어로 빡치겠어요. 예, HTML을 만드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운동이 웹표준입니다. 웹표준. 웹을 표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출범한 기구가 W3C라고 하는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과 지금 그러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완성한 시기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6였어요. 독점이 딱 완성된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팀을 해체합니다. 예. 왜 해체했겠어요? 더 이상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한 2, 3년 동안. 4년인가? 업데이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했냐면 모질라의 파이어폭스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넷스케이프가 죽기 직전에 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뭘 했냐? 자기들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화하고 죽었습니다. 예, 바로 그 오픈소스가 기반이 돼서 물론 새로 다 쓴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나중에 등장한 게 파이어폭스예요. 재밌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넷스케이프를 만든 사람이 지금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그 모질라 재단의 CTO일 거예요, 아마.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예, 맞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과 과거는 브라우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표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과거의 경쟁은 무분별한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질서 정연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인터넷이 흘러간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일 수 있죠. 왜냐? HTML은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HTML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만 하면 아마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태그들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이런 거죠. 이미지 태그 같은 거죠. 자,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이미지 태그는 img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힙니다. 좀 다른 형식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의 주소, 이미지의 URL은 SIC 안에 들어갑니다. SIC는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HREF는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일 거예요. 예. 아마도. 맨날 찾아본다는 게 계속 깜빡깜빡하네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구글로 가보세요. 구글. 구글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지금 혹시 다 크롬 쓰고 계신가요? 크롬 안 쓰고 계신 분? 안 쓰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냥 지금은 보세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라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했나요? 자, 요건 뭐냐면 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요소 검사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이미지 있죠? 저 이미지에 대한 HTML 태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HTML 코드상에서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SIC가 얘도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맞아요? 자, 핑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혼자 하시면 되는 문제 부분입니다. 자, 오픈 링크 뉴 탭을 하면 이렇게 구글 이미지가 뜨죠.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저 주소 있죠? 이 주소가 바로 저 구글의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식별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 주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저것을 SIC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했는지 이해 가세요? 즉, 구글의 로고를 우리의 웹페이지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해왔던 예제를 리로드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구글이 뜨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아, 제가 문법적인 것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 태그는 꺽쇠가 아니라 저게 뭐죠? 슬래시죠? 슬래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법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저 이미지 태그는 컨텐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런 생활 코딩처럼 A 태그는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감싸주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감싸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는 뒤에 저렇게 닫히는 태그가 없다. 나는 단독으로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로고 링크 했다는 거 못 따라갔어요. 아, 괜찮아요. 예.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 HTML 문서를 지금 어디에 HTML 문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서버에 있나요? 서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컴퓨터에 있어요. 내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일을 지금 브라우저가 읽어서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HTML이라는 것은 서버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HTML은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기술이란 뜻이에요. 예, 정확하게는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글 오픈 소스 도서관은 어디에서 놓치셔도 되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검사 그러면 img가 나오죠? 요게 이 웹페이지의 이미지 태그예요. 거기 보시면 src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open in new 탭을 하시면 새 탭에서 이미지가 떠요. 거기 있는 주소를 따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주소에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주소를 아, 이러면 구글에서 좀 기분 나빠할 텐데. 자, 네이버의 주소를 제가 따냈습니다. 자, 이거 네이버의 주소죠? 요거를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상하다. 아까랑은 다르네요. 태그가. 자, 이렇게 되죠. 예. 구글 분이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태그를 수정하니까 구글의 네이버의 로고가 구글 웹페이지에 바뀌죠.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제가 해킹을 한 거냐? 아니에요. 제가 해킹했으면 지금 뭐 벌써 연락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니라 요 웹페이지만 바꾼 거예요. 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읽어낸 웹페이지만 바꾼 거기 때문에 저 서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웹페이지에 어떤 태그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크롬에 포함되어 있는 요 도구 있죠? 요소검사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저장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리얼타임으로 태그들을 바꿔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저장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죠.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좀 쉬죠. 자, 12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